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은요.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호진 타케오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표님과 지난 3주 동안은 이제 에콕 프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뭐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이고 이제 언제나 그 제 기억에는 이제 92년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흑자를 내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더 들어서는 이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력과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2등 기업의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 못합니다. 주가 수익률이 예, 주가 수익률. 그래서 주식으로 그 이익을 나눠 봤을 때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뭐 사실은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딱 보면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우량 기업 아니야? 우량 기업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주가 수익률 면에서 이제 좀 더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예. 근데 이제 그 점유율이라는 게 D램만 본다면은 아까 말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격차가 원래 현격하게 차이 났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매출 비중으로 치면은 그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출 그 간격이 불과 5% 이내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 SK나 하이닉스 하면 좀 그 과거 이력이 그 화려하잖아요. 예, 예. M&A로 처음에 현대전자 그렇죠. 시작해서 예. 그다음 LG 반도체 인수하고 그렇죠. 다시 이게 예. 이제 SK로 넘어가서 예,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도 이제 뭐 굉장히 그 현대그룹, LG 그룹이 반도체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할 때 예. 붙었고 예. 삼성전자가 그걸 주도했고 또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가격 안 내리고 그냥 덤핑까지는 아니지만 예. 가격으로 그냥 승부해버리고 예. 예. 망해라 망해라 할 정도로 뭐 서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막 붙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력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그 현대그룹의 현대반도체랑 네. LG그룹의 LG반도체, 현대전자 반도체가 결국은 합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LG그룹이 그 정상적인 합병 절차가 아니었다라서 반발을 해서 그 당시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에 적격 탈퇴를 합니다. 회의에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 합쳐가지고 하이닉스라는 이제 사명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너무 부채가 계속 커지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사를 그냥 아예 그냥 그 폐지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굴지의 반도체라는 건 중요한 산업인데 삼성전자가 있지만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미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그렇지. 그 정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바뀌면 산업은행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왜냐면 산업은행이라는 어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인 없는 회사가 오랫동안 있으면 회사가 좀 느슨해지고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격적으로 이제 SK 그룹 인수하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랑 비교한다면 언제나 삼성전자가 앞서가는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를 그냥 뭐 2등, 3등 정도 해도 뭐 우리 기업이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토닥토닥 거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옴디아 그 시장 조사 기관의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3분기에 이제 5% 이하로 사상 최후 두 양사의 D램의 매출 비중이 5% 이하로 줄어들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4분기 아직 다 실적이 기가 안 됐으니까요. 예. 4분기엔 뒤집어질 수도 있다. SK 하이닉스가 네, SK D램의 매출만 처음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4분기에 뒤집어지 않았다면 내년 1분기에는 뒤집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에도 엄청난 충격이고 그렇죠. 뭐 사실 I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흥망성쇠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흥망성쇠에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잘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간극이 줄었지만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격이 줄어들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본다면 네.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개인 주주들이 뭐 300만, 500만 정도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 전체 GDP나 이런 것도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언론으로서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어디서 그럼 그 격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격차가 거예요? 줄어들게 결정적인 계기는 HBM3라는 이제 그 반도체를 HBM이요. AI 반도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간략하게 그
공급망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 챗GPT라고 우리가 대변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챗GPT를 이제 그렇죠. 그 웹에서 PC에서 많이 써보셨을 거고 네. 그 챗GPT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네. 엔비디아는 이제 패밀리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실제로 공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수주를 주죠. 예, 그거를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누가 그걸 제작을 하느냐? 그러면 대만의 TSMC가 제작을 합니다. 그럼 TSMC 제작을 하는데 그 H100에 필요한 그 반도체가 바로 이제 그 HBM3입니다. 어. 그럼 HBM3를 우리가 DRAM 업체는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네. 오직 SK하이닉스만 H100에 필요한 HBM3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HBM3를 하이닉스만 한다? 예, 하이닉스만 양산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간격이 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는 2019년까지는 이제 그 HBM3의 개발 부서가 있었는데 네. 2019년 이후로 이제 개발 부서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뭐 간단한데 그 당시 이제 그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 그 담당이었던 그 김기남 대표께서 아니 HBM3 계속 수년간 노력했지만 돈 쏟고 인력 벤치했지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매출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를 했는데 이게 불과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큰 악수가 될 줄 이제 몰랐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그 간격을 줄여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까 말한 삼성전자가 예전에도 사실 그런 예전에 그런 위기랑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HBM3를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HBM3의 영향력이 1년 내내 지속됐다면 현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 6개월은 최소한 빨리 HBM3가 이제 팔리기 시작한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빨리 대응을 했어야죠. 빨리 대응을 했어야죠. 2023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직도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을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르면 내년 4분기 내년 4분기에 양산할 수 있다. 늦다. 예, 늦죠.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 2년 반 이상 갔다가 사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막 공부 안 해도 계속 1등 할 수 있어. 예. 전개 1등 할 수 있는데 예. 뭐 제가 어떻게 따라오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는 뭐 따라오는 친구는 열심히 따라오고 유창한 친구는 좀 가만히 좀 테마였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게 제일 적합하긴 합니다. 압도적인 우리보다 초격차를 이겨낸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HBM3라는 제품 하나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DRAM 상황에서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게 되고 새로운 과목을 미리 공부했어야지. 예, 예. 1등이라고 공부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예. 대해서. 그래서 HBM3가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이제 어저께 마이크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 개 업계였는데 네. 미국 마이크론이 하나가 있죠. 근데 어제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CEO가 컨퍼런스 콜을 이제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당연히 HBM3를 가장 큰 화두니까 너네 HBM3를 언제 만들 수 있니? 라고 질문이 나왔고 그때 CEO가 우리 내년에 양산해. 내년 4분기. 아니, 4분기란 말 했지. 내년 양산해.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양산하는데 이미 다 완판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미 SK 하이닉스도 3분기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내년에 물량을 할 수 있는 그 양 그러니까 미리 이거 선도매식으로 미리 내가 만들면 살 사람 다 정리했다. 다 정리했다는 거죠. 다 팔려 있다. 그 정도로 HBM3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데 삼성전자는 2년이나 2년 반 늦어서 내년 4분기나 돼서 양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보통 12월 초순을 삼성그룹 12월 초순을 기점으로 이제 대표이사를 차장단 인사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 인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HBM3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HBM3에 관련된 부서를 하나 팀에서 실로 격상을 시킵니다. 아,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재용 이제 회장이 이제 그 관련된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옴디아의 어떤 3분기에 5% 이상 줄었다는 거는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전자에서는 더 미리 알았을 수치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갖고 우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그 담당자들을 깼다. 왜 이런 식으로까지 이 상황이 악화됐느냐. 근데 당시 이런 상황을 만든 이제 누군가의 판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이 초격차로 대면되는 아까 디램의 그 격차가 있었는데
초격차는커녕 사실 후발주에 따라잡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짚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권한 부회장이 네. 그 초격차 얘기를 할 때 네. 그때만 해도 영원히 초격차는 지속될 맞아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초격차 아니에요. 예. 역전되게 생겼어요. 그럼 권한 부회장이 사실 초격차라는 단어 자체를 권한 부회장이 회자시켰거든요. 그렇죠. 책을 만들면서 책을 출판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 초격차를 만든 삼성전자가 왜 후발주자에 따라잡혔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권은 부회장이 현업에서 물러나면서 이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물러나면서요? 예, 그 예.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 권은 부회장이 2017년 이제 10월 달에 네. 전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사표를 냅니다. 대외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후배들에게 네. 그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나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후배들이 이제 그 활동 부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최초로 이제 구속되고 그다음에 1심에서 실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너 일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고 일반 전문 경영으로는 이제 권오영 부회장이 투톱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를 아우르는 이제 CEO를 하고 있는 권오영 부회장이 갑자기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겠다. 이건 뭔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죠.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삼성의 그 지배 구조, 지배 경영 가문이었던 그분들과 권 부회장 사이에서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어허. 마찰이 생겨서 권 부회장이 아니 나 이러면 나 이렇게 하면 나 이제 대표이사 못한다. 아 그런 배경이. 라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삼성 오너 일가랑 마찰이 생기니까. 사표를 내도록 이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권 부회장이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난 대표이사로서 이게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 그 어떤 측면이든 사실은 오너 일가랑 마찰이 생겨서 권 부회장이 사표를 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기남 이제 대표가 이제 후임으로 왔는데, 김기남 대표는 이제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은 그 경영 스타일이 마른 수건도 짜내서 비용을 절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캐시카우는 충분하고 그럼 우리가 일정 이상 할당을 해서 여기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넣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권오영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제 김기남 대표 그다음 지금 현재 경계현 대표를 모두 다 만나서 반도체랑 반도체 분야에서 토론한 분한테 얘기 듣기로 이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오영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권오영 부회장은 만약에 100% 정도 얘기하면 권 부회장 30만 얘기하고 70은 듣는다. 사실 자기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겠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죠. 아, 들으려고 한다. 들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김기남 대표는 이제 70을 자기가 말을 하고 30이 남지 않습니까? 30을 말하려고 하면 이제 안 들으려고 한다. 그렇죠. 얼굴 표정이 뭐 이렇게 싫은 기색이 보면 굳이 거기서 뭐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영 스타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김기남 대표가 2019년에 이제 HBM3 사업부를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를 했고 그러니까 삼성 예. 그 얘기를 요약하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가 뭔가 예. 뭔가 계기로 이제 전체적인 체질이나 시스템이 삐꺼덕하면서 예. 이 결과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결과 HBM3라는 그렇죠. 걸 예.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죠. 이어졌다 예. 예.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예. 예. 뭐 그때 당시 체질 바꾸면서 우리 저기 회장께서는 뭐 문호조 설립을 뭐 이걸 개선을 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이제 용인을 예.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미래 전략실 해체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네. 그게 영향이 좀 있었다. 네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일반인들이 잘 못 짚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삼성그룹은 이제 창업 이병철 회장 이후로 언제나 무노조를 갖다가 언제나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 입장, 부회장 입장에서 감옥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삼성을 바꾸겠다 해서 이제 노조를 설립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실 해체하고. 해체하고. 이제 그러면서 생긴 이제 문화가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은 가성비입니다. 어떤 가성비? 가성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력을 갖다 뽑아서 이제 그 일을 시키면서 동급 대비 인건비가 50% 정도 줘도 되는 그런 가성비. 아 싸게 쓴다. 예,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볼 때는 삼성전자면 우리나라도 최고의 연봉을 주지 않냐 보지만은 네. 그 동일한 레벨에서 인텔이나.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타나 이런 데를 갖다가 고용한다 그러면 두 배 정도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또 장점 중 하나 가성비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 특징하는 말 중 하나 뭐냐면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일한다. 주말 계속 뿌려먹는다. 주말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최지성 부회장이 계셨습니다. 네. 부회장이 이제 일요일날 출근했는데 12시쯤 출근했대요. 일요일에 12시에. 근데 이제 그 부회장의 이제 관할 안에 있는 윤부근 사장도 12시쯤 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너 왜 12시 오냐고 깼다는 거예요. 좀 일찍 와라. 네. 아니 내가 12시 오냐 너도 12시 와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일찍 왔겠죠. 윤부근 사장 11시 오고. 그러면 사장 11시 오면은 그게 전무, 10시, 상무 9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예. 상무는 9시에 출근하는.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이제 강점인데 HBM3를 늦어졌어요. 그럼 이런 강점이 옛날에 있었으면은 야 지금 휴가가 어디 있어? 추석이 야 지금 추석 찾아먹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거를 제가 볼 때 좀 단축시켰을 것 같은데 했어야 네.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지면서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접하고 아시겠지만 MZ 세대라는 이게 옛날과 완전 다른 어떤 기업 문화가 이제 창조되다 보니까 이런 걸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만들기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 물론 삼성이 네. 그런 그 쥐어짜내기식으로 뭐 네. 뭐든지 쥐어짜내기식으로 1등을 달려왔다는 건 뭐. 네. 맞는데 그걸 예.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사실 그것만 풀어버리니까 맞아요. 이런 부적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걸 예.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어야죠. 예. 그걸 다시 회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은 이제 일정 이상 한 20% 정도는 시간과 돈을 떼어놓고 이거는 철저하게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건 당장 돈이 안 돼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에너지 쏟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에 좋은 결정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 국민도 그걸 갖다가 수용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우진 탁키온 뉴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